이번에는 파란색 계열을 연습해 볼 거예요. 이 파란색 계열은 풍경화에서 어디에 많이 쓰일까요? 파란색 하면 떠오르는 게 바다, 하늘 이런 부분이겠죠? 오늘은 노란색 물감을 쓰지 않고 파랑, 군청, 남색, 보라 이렇게 연결해서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. 자, 오늘 필요한 색깔은 팔레트에서 파랑, 군청, 남색, 보라. 이제 물감의 종류에 따라서 연한 색부터 진한 색 순서로 천천히 진행해 주시면 돼요. 처음에는 파란색을 잘 녹여서 이렇게 개어주시고 풀어주시고 여기다가 군청을 조금만 섞어서 하나, 둘, 셋. 팔레트 시작하기 전에 한번 닦아주시고 물을 이렇게 끼얹어주시면 훨씬 더 색깔이 잘 녹아서 만들어질 거예요. 이제는 군청을 조금씩 더 진하게 하나, 둘, 셋. 자, 조금 조금씩 더 진한 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군청이 이제 더 이상 진해지지 않을 때 남색을 물을 조금 섞어서 군청이 더 이상 진해지지 않으면 남색을 조금씩 섞어서 더 진한 색을 만들어 봅니다. 자, 남색이 이제 더 이상 또 진해지지 않으면 남색이 지금 여기까지 섞고요. 이제는 또 보라색을 조금씩 더해서 더 짙은 색으로 만들어 볼 거예요. 자, 마지막에는 보라색을 많이 섞어서 가장 진한 색을 이렇게 해보시고요. 칸을 나눠서 바르게 긋도록 연습을 하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파란색 계열을 한번 연습해 보세요.